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9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으뜸은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별빛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 통장이 보통 예금이죠?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보통 예금 통장을 등록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다 등록을 합니다. 가운데 금융기관 탭을 누르시고, 지문에 나온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번호까지 넣으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처분 내용은 이제 밑에다가 입력하는 거거든요. 예, 3번, 이익잉여금 처분의 그 밑에 부분에다. 자, 제시된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익준비금 입력금액 란에 이익준비금 라인 잘 보시고 입력하십시오. 3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요, 4번 배당금의 가번 현금 배당 란에 입력금액에 300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나번 주식 배당 란에 200만 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은 5번 사업 확장 적립금 란에 500만 원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로 사업 확장 적립금 200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200이 혹시 나오면 이미 적립금 등의 200 밑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첫 번째 줄에 예를 들어서 사업 확장 적립금의 200이다 그러면 사업이라고 치셨고, 사업 확장 적립금 선택하시고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00이라는 말은 이전 연도에 적립을 해놨는데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들어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200이 있을 때는 200란 그 밑에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 계정 과목 대체 적용 6번 임대료 수익의 선수수익 대체를 추가 등록하시오. 자, 적용을 누르라고 그랬으므로 기초정보 등록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계정 체계에서 영업의 수익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누르시고 중앙에서 코드 계정 과목 란에서 임대료 누르시고, 대체 적교에 번호 6번 쓰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 7월 5일자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컴 상사의 제품 600만 원. 가로 열고 10개, 개당 60만 원짜리. 그래서 600만 원이죠?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15%를 당좌금 계좌로 송금받다.
제품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주기로 계약만 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거래가 아니고, 그 다음에 15% 당좌금 계좌로 받은 거는 거래가 맞죠. 자, 물건을 우리가 팔기로 하고 돈을 미리 받았을 때 그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회계처리 대상이므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당좌예금입니다. 600만원에 15%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90만원. 대변의 선수금. 시험 보실 때 일반용 계산기를 지참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선수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리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해품의 주식 2,000주,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2,000만원에 구입하면서 증권 매입 수수료 비용 1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매입가로 쓰는 거예요. 2,000만원 주고 매입했죠? 그래서 2,000만원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수수료 비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개가 있죠. 이 수수료 비용과 관련해서 금융업이 아닌 회사는, 우리 회사는 참고로 금융업이 아닙니다. 제조업이거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4번을 선택해야 돼요. 984번 옆에는 참고가 안 나오지만 계정가목 및 적여등록에 가보시면 계정체계의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4번으로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니까 금융업이 아니므로 단기 매매 증권 구입과 관련된 거 나오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넣으시고요. 대변에 현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8월 18일 날짜를 변경합니다. 본사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1,500만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자, 화재가 나서 손해가 발생되면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해 손실. 차변의 재해 손실이죠. 자, 그리고요. 대변에는 제품 써야 되고요. 이 제품이 재고자산입니다. 제품을 원래 팔아야 되는데 화재로 소실됐으므로 이 제품 재고자산이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금 없어진 거죠. 대체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적용란에다가 8번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가 돼서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되도록 꼭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적요 8번을 입력하지 않으면 틀리게 채점을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8월 20일 전자제품 수리부서에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주식회사 제룩스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 회사가 사무용 기기를 이제 빌려 쓰고 있는 거고, 그 빌렸을 때 보증금을 내라고 한 거죠. 그러면 빌려 쓰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면 그 계정과목 이름이 임차보증금입니다. 따라서 8월 20일 차변의 임차보증금. 자, 얘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으셔야 돼요. 예, 보증금은 거래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므로 거래처 넣으시고 대변의 당좌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수표로 지급하면 당좌예금입니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해 주십시오. 9월 25일
제조부서의 당월 상여금을 유예수금, 가로 열고 소득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상여금 총액은 1,500만 원이고, 이중 예수금은 100만 원이다. 상여금을 주면서 소득세 등을 떼고 지급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제조부서고요. 상여금의 계정 과목 이름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수당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조원가 거 선택하시면 돼요. 1,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뗀 거, 예수금.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입력시 유의사항에 회계처리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처리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계정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지문에 상여금이라고 나오므로 반드시 상여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9월 27일.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1,454만 8,0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납부하다. 가로 있는 거잘 보세요. 6월 30일 부가가치세 미지급 세금은 1,427만 4천원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7만 4,060원.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판매 관리비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6월 30일 가보겠습니다. 자, 법인은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므로, 분기별로, 즉, 3개월마다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을, 상계하는, 즉, 정산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내야 될 거, 그 다음에 공제나 환급 받을 걸 정산해 놨죠.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다 갖다 놓고, 차변에 있는 대급금을 대변에다 갖다 놓고, 내야 될게 공제받을 것보다 많으므로 그걸 미지급 세금 잡아놨어요. 이렇게. 이 미지급 세금이 1,427만 4천원이다라고 지문에 거의 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나온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일기 확정에 따른 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산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9월 27일자에다가 그걸 처리를 해볼게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없애는 데부터 시작돼야 되죠. 미지급 세금 1,420 7만 4천원. 그 다음에 차변에 이게 정상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가산세가 붙은 거고, 가산세는 판매 관리비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세금과 공과 27만 4천 60원 내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러면 금액이 딱 맞죠? 1,454만 8,060원이 맞게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1번.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전자세금계산서 보시면서 우리 회사 이름을 봐보세요. 우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으뜸이죠? 공급받는 자가 우리 회사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자, 매입 쪽에서 그래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7월 20일자로. 네, 거래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보시면 7월 20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7월 공장 임대료. 아, 임대료 세금계산서 받은 거군요. 자, 그러면 매입에 51번 과세가 됩니다.
공장 임대료라고 넣으시고요. 예, 7월 공장 임대료 다 넣어도 됩니다. 품목은 예, 적당히 쓰시면 돼요. 네, 공급가액에 300만원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홍덕사업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전자란에 여하시고 분계 혼합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을 써야 되는데요.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준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료라고 썼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임차료 준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온재료를 임차료로 바꿉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결제가 나오는데 대변에 현금 30만원 지급했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미수금에 써져 있는 게 300이죠?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게 미지급금이잖아요.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따라서 미지급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7월 26일입니다. 송동해 씨에게 제품 1,000만원어치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개인한테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의 이름은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에 과세가 되는 거죠? 예, 11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매출의 과세. 예, 제품 쓰시고 금액 넣으시고요. 거래처를 공급처명에 넣고 전자란에 열을 합니다. 그 분계 혼합하시고요. 줄 바꿔서 차변에 현금 500만원, 차변에 외상매출금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월 22일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합니다. 대표이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승용차 2000cc에 대한 부품을 아주카센터에서 교환하고 부품 교환비 가로 열고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 포함해서 88만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전액 본사 BC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 부품 교환한 거는 이제 승용차고요. 승용차의 cc가 지금 2000cc니까 1000cc 이하가 아니죠. 이제 부가세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항목일 경우에 매입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세 빼서 입력해야 되므로 88만원에서 80만원만 넣습니다. 공급가에게. 아주카센터 넣어주시고 전자란에 여 분계 혼합할 건데 불공으로 입력하면 가운데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럴 때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이게 3번이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참고로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공제가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하면 세법상의 영업용을 말하는 거고 세법상의 영업용 승용차는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공제가 안 되냐면 세법상의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법에서 영업용 승용차라 하면 운수회사, 즉 택시회사의 택시로 쓰는 승용차, 그 다음에 승용차 판매 대리점의 승용차, 승용차 판매사의 승용차는 그 승용차를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것이므로 이런 것을 영업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제조회사의 자동차. 근데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 제조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운수업도 우리는 또 아니거든요. 제조업이니까. 따라서 우리 회사가 그 지문에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써줬다 할지라도 이 영업용은 업무용으로 그냥 쓰는 거고 세법에서 말하는 그런 영업용이 아니니까 불공개 사유 유형 선택에서 혼동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론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유지비 들어가고요. 자, 공제가 안될 경우 그 부가세 대급금을 포함해서 부가세 대급금 안 떼요. 공제가 안 되니까 그 대급금을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카드사를 넣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BC카드 넣으면 되겠습니다. 또 분기를 혼합했는데 분기를 4번 카드 선택하시면 미지급금이 또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지급금을 이렇게 쳐서 넣기 싫다 그러면은 4번 카드 해가지고요. 미지급금 나오면 BC카드 넣고 차량 유지비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분기만 맞으면 됩니다. 분기만. 그 분기의 유형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 전진 기업으로부터 내국 신용장 로컬 LC에 의하여 원재료 3천만 원어치를 공급받고 영수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 어음의 계정 과목은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므로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의 영세 52번을 선택하는 거죠. 유형 선택하실 때는 그 증명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자란에 여하시고요. 분기에 혼합합니다. 자, 부가세가 0%임으로 없고 차변에 원재료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대변에 지급어음 50% 1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9월 23일, 영업직 직원들이 능률본부로부터 교육훈련 특강을 받고 수강료 200만원에 대한 수기분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계산서에다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기분은 손으로 직접 쓴, 이런 뜻입니다. 수강료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던 계약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교육훈련 특강의 수강료 이름은 교육훈련비입니다. 그리고 교육 쪽이 이제 면세다 보니까 계산서 받은 거고요. 자, 매입에 계산서 받으면 53번입니다. 수강료라고 쓰시고 200만 원 부가세 면제입니다. 능률본부. 그 다음에 분기에는 혼합 이렇게 들어가죠. 자, 수기 계산서는 예, 종이 계산서 받은 거예요. 예. 자, 차변에 교육훈련비 825번 선택하시고 판매관리비 대변에 선급금 없애야 되죠.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던 20만원 없애고,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8일, 비사업자인 채밀이에게 제품을 55만원 공급 대가, 이게 부가세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다.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자, 제품을 팔았는데 거래명세서만 발급해줬죠. 그 거래명세서는 그 세법에서 말하는 그 증명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증명서류를 발행해주지 않고 거래명세서만 발급했으므로 14번 건별, 무증빙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14번 건별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거래일 때 14번 건별을 선택합니다. 즉, 무증빙, 아예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나머지 일반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14번 건별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14번으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별, 카고와 현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것이므로 그대로 금액 55만원을 공급가액에다 넣으세요. 자, 그리고 거래처 생략하고 분괴는 1번, 현금하시면 자동으로 분괴됐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죠.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7월 19일 영업부에서 밀안 유통에 대한 미지급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 28만 1000원에는 송금 수수료 판매 관리비로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야 되겠죠? 7월 19일을 치시고 상단에서 자, 미지급금 28만 1000원에는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렇게 이체해서 지급했군요. 예. 자, 그러면요. 1000원은 수수료라고 그랬으니까 미지급금 28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28만원으로 고치고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차변에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 입력해 줍니다. 아, 이 수수료 비용 밑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전표 삽입 버튼 안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8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 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써 스피드 용달 일반 과세자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그랬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부가가치세가 나오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봐야 되는 거죠. 가서 8월 15일을 쳐보세요. 자료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일반 전표 입력에 가봐야 돼요. 거래를 입력하는 전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8월 15일을 쳐봅니다. 그랬더니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가세 신고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고해서 공개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일반 전표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지 맞겠죠.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한 그 계정 과목을 확인해 봤더니 운반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재료 구입과 관련돼 있는 운반 비용은 운반비가 아니죠. 원재료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재고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예를 들어서 운임 같은 거는 재고자산, 즉 상품 원재료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 회계처리도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삭제를 하고 다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F5 삭제 빨간색 X를 누릅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오셔서 동일한 날짜 8월 15일을 치시고 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의 51번 과세를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는 이제 부가세 빼서 입력해야 되니까 예, 3만 원만 넣으세요. 자, 스피드 용달 넣으시고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전자란에다 열을 넣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분기에 가서 1번 현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임은 온재료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아래쪽에 분기는 맞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보겠습니다. 9월 23일. 제조부서 직원을 위하여 확정 급여형, 가로 열고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800만 원을 이체하여 불입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확정 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되었다. 자, 일반 존폐입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3일을 치시고, 퇴직급여로 처리되어 있군요. 확정 기여형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급여로 처리해 놨어요. 근데 실제는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DB형은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을 불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이 생기면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직원한테는 정해진 퇴직금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B형의 퇴직연금 계정 과목 이름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입니다. 계정 과목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DB형, DC형의 계정 과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자, 이번에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결산자료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 1급부터. 자,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재고자산 나와 있고요. 2번에 법인세가 나와 있네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는 문제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분괴를 안 하고 자료만 넣으면 자동으로 분괴되니까.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넣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에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먼저 재고자산부터 넣어볼게요. 자, 온재료 338만 원은 기말 온재료 재고액에다 넣습니다. 이치를 잘 보고 넣으셔야 돼요. 지금 결산일이 기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 넣는 겁니다. 701만 원. 그 다음에 제품은 기말 제품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법인세 보겠습니다. 법인세 등 예상액은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같은 말입니다. 2100만 원이며 중간 예납세액 800만 원과 이자 소득에 대한 온천징수세액 21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다. 즉 중간에 낸 800만 원 세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받으면서 온천징수된 210만 원 있다 이런 말이고 이걸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해놨다는 말이죠. 전체 법인세는 2100만 원이란 말이고 그래서 2100만 원 중에서 미리 납부한 선납세금 제하고 나머지가 추가로 내야 될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다음 연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다음 연도 3월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 처리를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자료에서 보시면 자 9번입니다. 법인세 등 선납세금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와요. 회계 처리하면 따라서 이 금액을 보고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에 2100만 원에서 1010만 원을 뺀 1010만 원을 뺀 1090만 원을 넣어줘요. 이게 추가로 내야 될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죠. 넣어놓고 결국에 확인해 보면 법인세 등이 21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넣으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넣고 회계 처리하라고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장부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4월부터 6월까지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 원가는 통합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달로 물어보고 통합 명칭으로 물어봤으니까 장부 관리에 일개표, 올개표 가셔야 됩니다.
자, 올계표로 바꾸고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4월부터 6월까지 치면 3개월치 제조원가가 나오므로 어느 달에 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회하실 때한 달치씩 조회해요. 4월에 제조원가 776만 8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5월에 제조원가 2250만원 나오고, 6월에 제조원가 821만 5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올은 5월이 되겠고요. 정답 첫 번째 5월, 두 번째 금액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5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전기말 대비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알고 싶다 그러면 증가액이나 뭐 감소액,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5월을 치세요. 그러면 5월 31일자 현재 올해 거 나오고, 그다음 전기 거는 자동으로 나와요. 이 전기 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교가 되도록 비교식으로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비교식으로 작성하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맨 위에 있는 거고, 유동자산 5월 30일 현재, 그 다음에 전기말 2014년 12월 30일 현재, 이두 개의 차액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산기로 두 개를 빼셔야 돼요. 이 금액에서 빼기 이 금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빼기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빼기 하시면 6,600, 12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자, 계산기는 지참해서 하시는 거고, 만약에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있는 밑에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액은 얼마인가?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시 누락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한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면 해당되는 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매출 관련된 거니까요. 매출과 매입 쪽에 보이고, 매출에 관계되는 게 지금 7번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숫자가 보이고 있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니오를 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안 보여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하시고요. 자,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번이 매출 예정 신고 시에 누락된 분을 입력하는 그 자리인데, 오른쪽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는 두 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두 장으로 되어 있고, 왼쪽 부분이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 부분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두 번째 페이지에 씁니다. 7번을 봐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7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 페이지, 이렇게 7번을 보고 확인하는 건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영세 세금계산서 부분 34번을 봐야 되는 거죠. 자료가 34번 하나밖에 없으므로 여러 개 있다면은 34번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정답은 앞에 있는 7번하고 일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